얘기야. 진급자 시작할게요. 진급자 조금 슬플 수 있어요. 슬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말이요. 2014년 유행어 1등이에요. 지금 2016년인데요. 2014년도 유행어 1등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유행어, 랭킹에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 말이 중국 사람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 다 되게 기분 좋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웃으면서 은어로. 요지엔 런싱, 그러니까 약간 상대방을 좀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요지엔 돈 있으면 런싱, 제멋대로란 뜻인데요. 약간 우리 어감으로는 돈지랄, 돈지랄, 돈지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언제 탄생했냐면 요지엔 런싱. 예를 들면 내가 이게 만약 요크루트야. 근데 요크루트를 샀는데 위에 그 뚜껑에 묻은 것만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빨아먹고 진짜 이거는 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요지엔 런싱. 그러니까 약간 돈을 막 팡팡 쓰는데 그게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팡팡 쓰는 게 아니라 병맛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병맛으로 그렇게 쓸수 있어요. 약간 된장 뭐 돈지라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보면 이해 될 거예요. 지금 돈을 뭐 하고 있죠, 이 여자가? 자, 돈을 이 여자가 아주 극단적으로, 실제 이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여자가 돈을 지금 어떻게 불태우고 있어요? 도라지션 찡삥이지, 이럴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지엔 런싱, 이렇게 쓸수 있어요. 요지엔 런싱. 돈 있으면 내 맘대로, 뭐내 맘대로 한다는데 뭐 어때?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네, 돈 있으면 내 멋대로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쓸수 있고요. 근데 이 말은 유행이 좀 지났어요. 근데 이 말도 어떤 친구가 뭐 학생인데 막 되게 무리해가지고 막 루이비통 백 같은 거 샀다. 그러면 약간 좀 친구, 되게 친한 친구끼리는 요지엔 런싱 뭐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너돈 없는데 그래 돈 있으면 네 맘대로지 뭐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쓰면 SNS에서 이열 하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야. 자, 요 젤런싱 이렇게 쓰고 아까 얘기했던 야쿠르트의 진퉁은 버리고 껍데기에 있는 거 빨아먹을 때 이렇게 병맛 돋을 때 이렇게 쓸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취 싱바크 허 카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셔요. 근데 즈마이 사기만 하고 뿌 허. 사기만 하고 마시진 않아. 그리고 가장 요 젤런싱인 건 하이요. 거기에 뿌 파이자 파이자오를 안 해. 뿌 파이자 하이 뿌 파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스타벅스 커피는 왜 마셔요? 잘난 척하고 마시는 거잖아. 잘난 척하려고. 그게 스타벅스 커피가 뭐 딱히 겁나 맛있어서 마시는 건 아니에요. 약간 오늘도 스타벅스에서 하나 둘셋 이거 하려고 마시는 거거든. 스타벅스는 정말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커피는 그냥 따뜻한 햇살이 너무 좋아. 근데 그게 하필 스타벅스 파라솔 미친 거야. 그러려고 이제 마시는 건데, 인스타에 안 어울리는, 스타벅스를 먹었는데 돈이 있으면 인스타에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쓸 때, 소이야. 그래서 요치에 돈 있으면 내 멋대로란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쵸. 커피 맛있기는 이런 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믹스커피가 쩔지. 막심. 근데 스타벅스를 굳이 그럼에도 가는 거는 잘난 척 하려고 가는 건데,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를 샀는데, 안 마시고 사진도 안 찍어. 그게 진정한 돈 있음, 돈지랄의 정석이라는 거지. 돈지랄의 정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요지엔 런싱이에요. 돈다발 가지고 이렇게 생창, 지랄 떠는 거, 이런 거. 이런 게그 요지엔 런싱이에요. 지옹스러. 돈 가지고 지옹스러. 지옹 가난하다란 뜻이고요. 아이고, 가난해 죽겠네. 아이고, 가난해 죽겠네. 이런 게 요치의 런싱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이 말은 이제 유행이 끝났어요. 약간 유행이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슬픈 현실이 시작돼요. 자, 요치의 런싱을 잘 기억했다가 그 패턴을 기억해서 다음 걸 해볼게요. 아, 나도 하오샹 런싱. 헌샹. 여기 하오는 매우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헌샹 런싱. 나도 런싱 하고 싶은데 저 가난해 죽었어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쓰이는 건 쓸러라고 쓰이는 건아 뭐해 죽겠다. 달아 죽겠다. 정말 달아가지고 깨꼬꼬닥 죽은 게 아니라 달아서 죽을 것 같아 라는 의미예요.
깨달아의 의미예요. 정말 죽었다가 아니라 이때는 지용스러 쿠뭐 구스러 티엔스러 이렇게 쓰는 건 정말로 그거 딱 그거 쓰는 게 아니에요. 자, 하오샹런시야. 나 진짜 런싱 떨고 싶은데, 나 돈질을 하고 싶은데, 可惜야, 可惜, 아쉽게도 没有钱呐. 나도 돈질을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 나는 돈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여기 보면 돈 탈탈탈 털고 있어. 근데 매일날 거꾸로 뒤집어서 털고 있어. 하우샹런시영, 나도 돈질하고 싶은데 아쉽게 나는 돈이 없네. 우리의 신경을 잘 반영하는 글입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라는 의미 되겠고요. 런싱이 제멋대로 하다라는 단어예요. 하우샹런시영, 可惜 没有钱. 무대리인데도 돈이 없나 봐요. 네. 중국에 무대리가 아직 못 나갔나? 잘안 되나 봐요. 돈지랄 떨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냥 지랄만 해야겠다. 좋은 글귀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거는요. 되게 좋은 문장을 찾았어요. 니즈나우 요첸런싱. 당신은 요첸런싱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알려줬죠? 자, 니즈나우 요첸런싱. 당신은 요첸런싱을 알고 있습니다. 니츠다우 요첸런싱. 근데 이 요첸런싱 더으 요첸런싱의 下联是什么吗? 下联은요 그 우리 중국어에 보면은 이렇게 막그 뭐지 시 같은 게 많잖아요. 그 시의 앞구절 뒷구절이 있으면 그 뒷구절 요첸런싱의 뒷구절이 뭔지 니知道吗?예요. 니知道 요첸런싱의 下联是什么吗? 자, 니즈다오 요첸런싱의 下联是什么吗? 이런 문장이 있어요. 패턴이 좀 복잡한 문장이에요. 요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 숨어 있어요. 니즈다오마, 넌 아니? 요첸런싱의 下联是什么? 이두 개를 분리할 수 있어야 정말 중급이에요. 什么랑 마랑 반드시 같이 쓸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上联, 下联 이렇게 쓸수 있고요. 니즈다오마, 너 알아? 이게 A 구절. 요첸런싱의 下联是什么? 이게 뭔지, 이게 이만큼이 다 비구절, 목적어인 거죠. 이런 거를 막그 중문과에서는 뭐 종속절 막 이러는데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셔머양마 같이 쓸수 없, 같이 쓰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스카이님이 쓴거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로 안에 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니즈다오마? 요첸런싱의 下联是什么? 그러면 요첸런싱의 下联은 뭐냐면요. 돈 있으면 제멋대로의 그 다음 문장은 메이치엔 돈 없으면 런밍이고요. 런밍 운명으로 여기다 운명이라고 단념하다 운명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란 뜻이에요. 운명이라고 여기고 단념하다란 뜻이죠. 그러면 요지엔런싱 돈 있으면 제멋대로 돈 없으면 니 팔자야. 그렇죠. 캐시카트 잘한다. 돈 없으면 그게 니 팔자. 메이치엔 런밍 런싱 런밍 이게 약간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라인 맞춰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 돈이 없어. 그냥 그 팔자야. 팔자들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돈 있으면 돈질알. 돈 없으면 팔자들. 돈놀이의 다음 구절이 돈놀이는 뭐야? 돈 없으면 운명이라고 여기고 단념을 해야죠. 그렇죠. 그냥 받아들여. 돈 없으면 받아들여. 이제 우리는 런밍 할 때가 됐어요. 받아들여. 받아들여. 자, 런밍이죠. 돈 없으면 받아들여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이 쓸쓸한 뒷모습과 아주 잘 어울리는 글귀겠습니다. 포기하면 편해. 런밍.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거야. 좋네요. 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슬퍼져요. 나는 남자. 나는 남자 사람. 남자가 루어는 루구어의 유식한 버전이에요. 루구어는 말할 때 많이 쓰고요. 루어는 메일 쓸 때, 서면으로 쓸때 많이 쓰는데요. 나는 루어. 남자가 만약에 메이치엔. 이게 라인 맞추려고 루구어를 쓰지 않고 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라인 맞추려고, 다섯 글자 맞추려고. 허 구웨이. 구웨이는 귀신이죠. 허 구웨이. 귀신과도 또 메이어 유엔. 유엔은요, 연분이에요. 인연. 인연 할때그 연자. 그러면 남자가 돈이 없으면 어때요? 귀신도 안 붙어요. 그쵸? 남자가 돈이 없으면 귀신도 안 붙어요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요건 정말 공감돼요. 진짜 완전 핵공감. 요첸더 날른 돈 있는 남자는
쌍말. 여기 나오는 쌍말, 쌍말이야. 목청, 목소리, 목크, 이렇게 막 말하는 아 하는 그 크기 있잖아요. 쌍말. 요첸더 날은 쌍말 따. 목청이 크고 매이 첸더 날은 라오퍼는 와이프죠? 와 라오퍼, 라오퍼도 쌍말 따. 자, 돈 있는 남자는 자신감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요첸더 날은 쌍말 따. 매이 첸더 날은 라오퍼도서 이렇게 공감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와이프 라오퍼는 와이프예요. 와이프의 마누라, 마누라의 쌍말 딱. 돈 있는 남자는 목청이 크고 돈 없는 남자는 와이프 목청이 크다라는 뜻이고요. 드림님 공감하셨나 봐요. 꽉찬 팬가에 고맙습니다. 这个觉得怎么样啊？그렇지 않아? 자, 생각해봐. 집에서 아빠가 목소리가 큰지, 엄마 목소리가 큰지. 빠바 쌍말 다, 还是妈妈쌍말 다? 我们家呢，妈妈嗓门非常的大。你们家呢？你们家呢？我们大部分的家呀，우리대부분의집은妈妈嗓门大，엄마가목소리，목구멍이큰거야，큰거는의학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목소리가큰 거죠. 목구멍은전잘 몰라요. 목소리가 그 쌍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쌍말 목구멍이지만 목문이지만 실제적으로 해석할 때는 목소리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목청, 목청. 김숙 윤정수 그게 뭐야? 뭔지 몰라. 요 쟤는 날라 쌍말 따. 근데 아까 공감돼서 준비한 거예요. 자, 넘어갈까요? 쌍말 목청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남자가 돈이 많으면 자기가 으시으시 되니까 야 바깥 거야 야불꺼 이렇게 할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와이프가 오빠 바깥 거야 오빠 불꺼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 느낌을 전한 거야. 아직 우리 반 시청자들 연령이 좀 이렇게 어려가지고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인가 봅니다. 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팬가입하세요. 자, 그러면 쌍머까지 보셨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너무 돈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돈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잠깐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没有钱就不要想这些事情。스님이 말씀하십니다. 发音怪怪的，是吗？我是在北京留学的，可是我学的时间就不够了，所以我的发音就不太好的，不好意思啦。没有钱，发音不好的就不看就可以嘛，干嘛写呀？没有钱，没有钱，돈이없으면。就不要，우리가 만약 돈이 없다면 스님의 어감으로 번역하면 돼. 没有钱，돈이 없다면 就不要想这些事情。우리가 돈만 없으면 이런 세상 복잡한 이 저些 事情, 이 많은 것들을 저些 事情들을 不要想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没有钱就不要想这些事情。그래도 저 스님도 공덕함에 도움 맞아. 이 스님도 이 스님도 시주 많이 하시는 분들 좋아할 거. 자, 어쨌든 의미는 没有钱就不要想这些事情. 돈이 없으면 우리 이런 세상 이런 속세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마음타불 간세음보살 로미토부. 자, 돈이 없으면 이런 세상 복잡한 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지만, 스님도 공덕함에 돈을 많이 넣으시는 신도들을 더 아끼고, 그를 위해 더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저분 아니죠. 이거는 약간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쵸. 열혈신도, 나그 생각 들었는데, 약간, 종교도 약간, 그 목사님도 약간 이렇게 BJ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 좀 들었었는데. 열혈 막 11조 내고 막 이러면. 막 더 막, 그러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일반 신도들이 오는 것보다 열혈 신도가 들어오면 막 집사님 뭐 이런 거막 직책 같은 것도 막 주고. 저 교회에서 열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막 그런 거 주잖아. 핑크 우리가 지금 핑크 열혈 그런 것처럼 막 집사님도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스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모르죠. 전 짧은 건 주워왔으니까요. 그냥 스님들은 그러잖아요. 내려놓으세요. 뭐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돈이 없다면, 욕심을 버리시면,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스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짤방, 이게 마지막이에요. 중급짤 마지막입니다. 이거 끝나면 고급짤로 넘어갈게요. 왜? 요첸더는 유에 요첸, 유에는 점점 더고요. 메이첸더는 유에 메이첸. 자, 왜이셔머? 요첸더는 유에 요첸, 메이첸더는 유에 메이첸.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이렇게 공부하기. 왜이셔머? 요첸더는 유에 요첸, 메이첸더는 유에 메이첸. 맞아. 이렇게 멋있는 말을 비익빈 부익부. 왜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이 계속 더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왜 점점 더 돈이 없어지지? 돈이 돈을 버니까요. 왜이셔머? 되게 슬픈 말이죠? 왜이셔머? 요첸더는 유에이요첸, 메이첸더는 유에이메이요첸. 돈이 있는 사람은 갈수록 돈이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갈수록 돈이 없어지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옛날에 우리가 장조 경제? 옛날에 우리가 개미와 배짱 얘기 어렸을 때 배웠죠. 신입사원 개미군은 언제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개미군은 생각했죠. 개미군은 생각했어요. 신입사원 개미군은, 내가 배짱이군 엄마가 사진 집에서 놀기만 해요. 클럽과 나이트를 오가면서요. 그래서 개미군 생각했어요. 지금은 내가 배짱이군보다 2억이 뒤처지지만 3년 후에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도 배짱이군보다 훨씬 잘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산니엘러. 3년이 흘렀죠. 개미군은 어느새 3천만 원을 모았어요. 아직 서울에서 전세는 살수 없지만. 놀기만 한 배짱이군은 집값이 3억이 올라서 이제 6억이 되었어요. 자, 이제 두 사람의 격차는 4억 7천이 되었네요. 이게 개미와 배짱이의 현대판 버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 얘기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3천만 원, 개미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3천만 원을 모았네요. 근데 여기 배짱이가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격차가 원래 2억이었는데 4억 7천이 되었네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죠. 웃픈 이야기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잘 그렸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입사원 개미군은 언제나 열심히 일합니다. 아,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배짱이군은 엄마가 사준 집에서 놀기만 하네요. 비록 지금은 배짱이군이 2억을 앞서가지만 과연 3년 후에도 그럴까요? 2억이 아니었어. 난 당연히 이제 배짱이는 망했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참.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 서울에서 전세도 무리지만 3천만 원이나 모았네. 쉬지 않고 일해서. 근데 배짱이는 지금 4억이 올랐어. 아, 진짜 이제 5천만 원짜리는 어쩔 거야. 2억이 4억 7천이 됐네요. 그 다음 해가 되면 또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3천만 원 대단한 건데. 그치? 대단한 거지, 그거. 근데 쳐 웃지만 이 얘기야.